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염블리, 염블리 레오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개장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인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내를 야, 좀 해주셔야 돼요. 되겠다. 우리 아재개그 수준을 넘어서 할배개그를 한다. 아니, 여러분이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옛날에는. 좋아하는 또 그 좀 있어요, 은근히 즐기는 분들. 네,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게 넘어가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 함께 일단은 어떻게 뭐 이슈들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애플이 어제 이제 저녁에 좀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폴더블 폰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랑 이제 손을 잡는다는 좀 구체적인 뭐 기사까지 좀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어제 뉴스가 좀 화두가 됐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아마 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폴딩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삼성 건 이렇게 안으로 접잖아요. 근데 화웨이는 이렇게 바깥으로. 네. 네. 근데 이제 화웨이도 안으로 접는 걸 개발한다고 하는데 애플도 인폴딩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접는 거 이 방식으로 아마 만들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이제 뭐 일부 언론 쪽에서는 2023년도에 좀 출시될 않을까 뭐 이런 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애플도 이 시장이 좀 뛰어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여름에 갤럭시 G 폴드 이제 새로운 모델이 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네. 작년도에는 거의 안 팔렸거든요. 사실상 흥행 완전 실패했죠. 아, 폴더블은 네, 얘기도 하지 마세요. 폴더블에. 폴더블에 큰 꿈을 꿨다가. 네. 근데 네. 이제 시장에 이제 애플이 만약에 뛰어들면 진짜로 시장 자체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애플 스마트폰에 계속 납품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사대로 만약에 폴더블 폰까지 이제 추가로 납품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뭐 관련 내용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기자의 뭐 추측인지 네. 아니면 어떤 신빙성 기사, 있는 그 기사 좀 이제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기사요? 썼다가 또 기밀 누설했다가 또 안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아 걔들도 진짜 좀 짜증나. 네. 네?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이제 일부 외신 보도도 인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사실 이게 지금도 LG 디스플레이에 딱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애플은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OLED 납품을 하잖아요. 이제 공경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이런 방구도 안 하거든요, 사실. 비밀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아, 그래서 네. 어제 누가 썼더만 뭐 어리랑도 하려다가 안 하고 안 하다가 안 하고 현차나 기아차 안 하고 맞아요. 어제 또 닛산하고 뻥 나고. 닛산하고. 그럼 어디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긴 하겠죠, 뭐. 예. 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일단 시장이 어쨌든 좀 커질 수 있는 계기는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와 관련돼서 좀 뉴스가 또 나온 게 있는데 올해 이제 삼성이 그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가 자꾸 이제 QD OLED 이제 그 TV에 들어가는 걸 자꾸 사용 안 하려고 하니까 네. 좀 디스플레이 입장이 좀 곤욕스러운데 일단 폴더블 폰 쪽으로는 올해 좀 출시 모델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뭐 빠르면 상반기 내에 좀 A5 이제 중소형 그
공장이거든요. 네. OLED 만드는 이거를 지금 거의 한 3년 4년 만에 아마 투자를 할 것으로 좀 기사가 또 방금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애플 폴더블 폰과 좀 맞물려 가지고 네. 일단 설비 투자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네. 업계에서는 올해 뭐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설비 투자 공시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가동이 된다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럼 장비 입주는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내년. 네,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가동이 되면 네. 보통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좀 발주가 되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좀 이제 시간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뭐 폴더블과 관련한 일단 업계의 좀 추정이기 때문에 언제 확실하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오는 어떤 기사라든가 아까 애플의 뭐 참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신빙성은 있는 좀 의견들이기 때문에 네. OLED 그러니까 특히 중소형 OLED 관련 기업들이 정말 주가 못 갔어요. 정말 이게 네. 3년 동안 여기 막 써놨잖아요. 세경 하이텍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정말 못 갔어요. OLED부터 네. 근데 과연 어쨌든 네. 올해 한번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아, 그 좋으면 삼성이 여러 가지를 했으면 돼야지 왜 애플이 돼야지 그게 시장이 된다라고 아, 나 그 진짜 빡친다. 그러니까 삼성이 뭔가 실패했을 때는 애플. 뭐 글로벌 표준이 안 되다가 아니, 애플이 그, 해야 이제 아니, 좋던데 쓰는 사람 다 좋대요. 네. 근데 시장이 안 열려요. 하긴 나도 요번에 살라고 했는데 클라 때문에 못 사고 있잖아. 아 클럽하우스. 아 아이폰. 아이폰. 아니 그걸로 나 폴더블로 바꾸려고 그랬거든 진짜. 아 근데 그거 하면 클럽하우스가 안 되네. 애플 만드니까 그는. 아.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럼 될 것 같은 애들을 지금 사면 예를 들어 됐을 때 이제 큰 수익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실 모르잖아요. 네.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네. 이제 그래서 근데 이런 추론은 해봐야죠. 사실 주식 투자하신 분이라면 미래를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예측을 네.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됐을 때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아,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크게 잃을 게 없으면 한번 해볼 만한 아. 거고 근데 주가가 이걸 이미 반영해서 올라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그리고 업체마다 또 달라요. 네네. 업체마다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 좀 보셔가지고 단단한데 하방이 단단한데 네. 뭔가 좀 이런 이벤트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주가 좀 오를 만한 기업들이 있으면 미리 선점해 놓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시화되면 주가는 그냥 마치 로켓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아. 예. 그래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하는 거를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다 이렇게 네.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 다른 걸 사서 충분히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기회비용 날린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게 가고 오늘은 저게 가고 그래서 기회비용은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내가 정확히 타이밍을 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은 좀 감안하시더라도 네. 그런 투자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JP모건에서 이제 4월이면 코로나 끝난다. 이게 아, 좀 너무 좀 JP모건도 네, 너무 좀 네. 막내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기사가 있긴 아니, 있는데 4월 애플은 나한테 걸렸고 JP모건 정부한테 걸렸고 막 저번에 뭐 제대로 테슬라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 하던 아니 네. 뭐 4월에 어떻게 끝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도로 봤을 때는 네. 그 이게 JP모건도 이제 나온 기사나 이런 걸 토대로 좀 이렇게 검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증 감염을 나타내는 그 입원율이 정점 대비해서 한 33%까지 네. 현재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입원 환자가 매일 2천 명씩 줄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그 우리가 네.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유지가 되면 3월 중순쯤이면 입원 환자가 일단 0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4월에요? 3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이 한 달 남았다고? 네, 한 달. 한 이해가 안 돼. JP 그 이름 뭐예요, 그 친구? 아 이거 JP모건 그냥 해보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그냥 기사가 나온. 기사 나온 거예요? 네. 아니 근데 JP모건 모르겠어요. 친구 안 돼 해가지고. JP모건 맞죠? 보면 4월이면 끝나요. JP 아닌 거죠? 나는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저도 4월, 이거 참 기사 읽으면 3월 중순이 이게 진짜 가능한가? 네? 3월 중순에? 네. 제일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그래도 감소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 지금 국민 절반이 1회 이상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특히 이제 1월 중순 이후에 그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률이 일단 55%나
줄었다. 일단 감소, 예, 감소했고 입원율도 네. 40% 일단 네, 줄어든 네. 상태니까 또 중증 질환 유병률과 뭐 사망률도 일단 한 3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일단 백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이론적인 수치죠. 이걸 계산을 했을 때 근데 변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빠르면 4월에 종식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보니까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 정도 속도면은 뭐 50세까지 인구 대부분 백신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염은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영국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좀 빠르게 접종이 된 나라들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나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접종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나라별로 좀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기사 보니까 우리 한국은 26일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접종이 좀 시작되는 걸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한국...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적어요. 네. 상반기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26일부터 접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 4월이다 5월이다 보다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 게 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살았지만 점점 이제 벗어날 시기가 조금씩은 다가오고 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 그러니까 맞은 사람 하고 얘기해봤어요? 백신? 아니요. 맞은 사람 백신. 맞은 우리 저 우리 처가 부모님들 맞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미국 사시는데 한결 마음이 편하시다는데. 아, 네? 이게 뭐 부작용 없으시고? 없지. 아 그래요? 네. 어디 것 맞으셨어요? 파이자? 네? 파이자인 것 같은데. 파이자. 네. 파이자 아니면 모더나. 아 파이자 예 파이자 미국에서 접종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대 네. 확실히. 그래서 맞았다라는 것 네.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네. 감염률도 많이 낮아졌고 효과는 확실히 참, 인류가 대단한 것 같아. 6개월 만에 툭툭툭 하더니 뭐 그러니까요. 안 들어. 네. 그래서 오른 것 같아 주식이. 네. 대단한 거죠 사실. 자, 하여튼 뭐 4월에 끝난다는 JP 모건의 예측이 있었고요. 네, 그게 뭐 맞을지. 아, JP 뭐... 좋아하시네 많은 분들이. JP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텐데 그죠. JP 모건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네. 아니 고 은행 말고 네. JPU 충청도. 아, 이 JP. 자기 돌아가신 분을. 네, 4월임 끝나요. 이거를 이제. 이제는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추억의 프로의 정치적인 네. 배경이 된 분이죠. 충청, 충청의, 충청의 맹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정치 구단. 자 그리고 50 지금 9분이 돼서요. 네, 이제는 바로... 장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사실 증시 일정 별건 없고요. 뭐 중국은 휴장이고. 그다음에 EU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발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지수는 오늘 예상 지수는 어제도 뭐 급등을 했지만 일단 출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은 안 열렸지만 네. 유럽 증시가 대부분 다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 16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기업들 지금 호가 상황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좀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 자체는 좀 양호하게 SK 이노베이션 예. 플러스 효과 나오네요. 예. 일단 오늘은 좀 출발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그 현대차가 어쨌든 코나 전기차 배터리 그 일단 배상금 지불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하고 좀 반반 좀 나눠서 한다는 건 현대가요? 예, 현대가. 아~ 그 기사는 나와 있어요. 근데 현대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답변한 건 아니고 네네. 기사에는 그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LG화학도 SK이노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네. 그쪽에 돈 갖다 주려면 그럴 수도 SK이노한테 돈 받아서, 돈 받아서. 현대한테 여기 있습니다. 현대는 또 배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오늘 그 기사에는 나왔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LG화학이 1.2조 그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자금을 좀 미리 확보하려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리온이 한 2% 정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그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애플 폴더블폰 네. 관련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1.4% 올랐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쿠팡 이슈로 급등했던 네이버 이마트가 오늘도 한 1.9%씩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고 나머지 뭐 대형주들은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요. 대한항공이 한 1.3%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뭐 LG화학은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하이닉스나 이쪽 관련 기업들은 큰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은 이제 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0.5% 정도 상승이라 상승폭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근데 뭐 장 중에 보니까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오고 막 그런 0.2% 네. 마이너스 뭐 그 많이 그러니까 회복은 됐었어요. 어제 장중에. 저 저희가 방송할 무렵에 한 8% 뭐 퍼센트 이렇게 빠지고 네, 있었잖아요. 거의 9% 빠졌다는 네, 낙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제한적으로 빠지더군요. 네. 오늘은 또 1% 이상 오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합의로 보는 것 같아요. 합의할 것 같다. 뭐 60일 안에는 하겠지. 워낙 성장 산업이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풍산 주가가 좀 좋습니다. 한 4.7%. 네. 원자재 가격이 좀 유가도 오르지만 구리도 좀 올라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DB하이텍이 뭐 증설 얘기 나오면서 오늘 2.4% 반등하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쪽은 그 태양광 OCI가 1%. 대한유와 석유화학이 한 1% 좀 빠지면서 일부 최근에 좀 급등했던 기업들 좀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코스닥은 오늘 제넥신이 한 7%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설비 투자 기대감으로 어제 올랐던 SFA 반도체가 한 4%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 그리고 어제 5G 장비주도 좀 괜찮았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에이스테크가 한 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좀 하락하는 섹터는 바이오 CMO 업체죠. 바이넥스가 한 2%. 그리고 방금 실적 발표한 것 같은데 펄어비스가 예상보다는 좀 그 실적이 좀 미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2% 정도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대체적으로 크게 이런 변동성 없이 좀 무난하게 스타트를 좀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157포인트 0.3% 정도 오른 상태고요. 어제는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진짜 좋았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은 아직 큰 변동 없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983포인트 0.17%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종합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는 개인 투자분들이 그 증시가 좀 급등하니까 좀 물량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양시장 합쳐서 한 1,4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만 7,000억을 샀는데 일단 오늘은 오전장에 59억 정도 소폭 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도 매도고요. 연기금이 어제 사실 오전장만 해도 매도를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 오후에 또 다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2,000억 이상 팔았는데 일단 오늘도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전부터 474억 정도 매도니까 네. 일단 4분 지... 만에? 네. 4분 됐는데 네, 470억 팔았어요? 팔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나왔는데 6월까지 30조 팔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연기금 그 주식 비중 있잖아요. 16.8%를 맞추려면 한 30조 원을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 매수는 당분간 좀 기대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측에서도 뭐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율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연하게.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계속 좀 매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도 쿠팡 관련주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한 4% 골판지 3.7%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관련주가 1.6%,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가 한 1%,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좀 분위기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DB하이텍으로 인해서 반도체 대표주가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2차전지 뭐 소재 업체도 일단 오늘은 좀 분위기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뭐 원자력 발전 이런 기업들 좀 올라갔고 정유 업체도 그 미국에서 지금 또 최악의 한파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30년 그러니까요. 만에. 그래서 뭐 300만 배럴 그 정유 설비가 또 폐쇄됐다고 하는데 네. 일본에선 지진 때문에 폐쇄되고 그러니까 정유 업종이 요새 좀 약간 물 만난 고기처럼 뭔가 좀 호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일단 항공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 화학 섬유, 뭐 백신 관련주, 또 우주항공 산업이 어제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은 쉬어가고 있고, 또 자율주행차라든가 은행 이런 업종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오늘 일부 그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주하고 쿠팡 관련주 위주로 일단 주가 좀 상승하고 나머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 그렇고요. 또 네. 증권가 리포트들도 오늘 또 살펴보셨죠? 네. 예. 보고서 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쿠팡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들 보고서들이 워낙 많이 나왔지만 그 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만 또 소개를 해드리면, 쿠팡 상장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관련 뭐 영향 점검이라는 이제 신한증권의 박희진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조금은 증가할 수 있으니까 2월 달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가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 주셨고. 네. 쿠팡 상장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쿠팡은 이제 2020년도에 매출액이 93% 증가했고 적자는 물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적자가 1,200억 정도 일단 감소한 상태인데 뭐 기사에 나온 대로 뭐 상장 후 기업 가치는 32조에서 55조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 그 관점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그 이마트하고 신세계를 좀 그 한번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쓱닷컴 아시죠? 네, 네. 그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가 50% 갖고 있고 신세계가 26.9% 정도 지분을 일단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쿠팡에 대입을 했을 때 쓱닷컴의 기업 가치가 한 6.2조에서 12.1조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쿠팡하고 가치 비교는 못 하니까 30% 정도 할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쓱닷컴의 기업 가치는 4.4조에서 8.5조 원 정도가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거기에 이마트가 지분 50%, 신세계가 26%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뭐 지분 가치가 한 이마트 같은 경우는 3조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1.7조 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마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고 아, 신세계가 그래요? 2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분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땅, 네. 뭐 이런 것 다른 거 다 빼고 네. 해도 쓱닷컴만 갖고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쿠팡을 네. 그거를 주가가 잘못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논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왜 쿠팡하고 쓱닷컴하고 비교하나?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할인을 한 거예요. 쓱닷컴은 아, 한 30%. 예,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왜 이마트하고 신세계 왜 움직이는지 그 이유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싸다. 네이버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예, 네이버 쇼핑 가치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인식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만의 IT 1월 실적 코멘트가 나왔는데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이순학 연구원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일단 뭐 1월달 그 대만 IT 기업들 매출액은 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뭐 LCD가 68%, 컴포넌트가 이제 수동 부품 뭐 MLCC 같은 건데 네. 그게 120%나 증가했고, 팹리스 이제 그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죠. 67%. 그나마 좀 가장 안 좋은 섹터가 파운드리래요. 근데 안 좋은 섹터가 한 20% 정도 성장.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대만 IT 기업들 1월 매출액이 엄청나게 지금 점프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도 사실 뭐 분위기가 좋잖아요. 어제 수출 데이터 보셨지만 네, 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기업들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온 것처럼 대만도 지금 너무나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 대만 IT 1월 실적을 일단 분석을 해본 결과 아이폰 판매 호조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거기 관련된 부품 기업들이 매출액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1분기는 통상적으로 재고 조정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예년보다는 그 폭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왜냐하면 1월 달이 너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D램, 팹리스, LCD 매출액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IT 전방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좀 좋다.
이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1분기 디램 가격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어 향후 실적 전망은 더욱더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만 IT하고 한국 IT가 많이 연동이 되니까 네네네. 1월 매출액을 봤을 때 IT 기업의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의심하실 필요까지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그 허재현 연구원님이 일단 좀 그 보고서 적어주신 건데 네. 지금은 인플레는 인플레인데 좀 착한 인플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가가 일단 오르고 있고 지금 브렌트유 국제유가가 60달러 넘어섰는데 물가는 당연히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또 기저유가가 있잖아요. 3, 4월에 네.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가 좀 그 디플레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유가 및 금리 상승이 이제 시장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공급 최근 물가 상승은 일단 수요보다는 그 공급 때문이라고 좀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라든가 뭐 계속 쇼티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재 가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요. 중국도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면은 PPI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중간재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뭐 네.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 철강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수요 회복은 약한데. 최종재보다 중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소비자보다는 기업들의 여건이 좋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좋다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사실.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로 갖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경기 회복 초기에 좀 나타나는 전형적인 좀 현상으로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곧 오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또 지금 중간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네. 이런 물가 상승은 전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가 상승은 좀 그런 거거든요. 네. 예전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막 폭등해가지고 네. 중국 돼지고기 가격 오르면 중국이 긴축하는 경우도 한 번씩 있거든요. 가끔 물가 너무 튀면. 아...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이제 물가 상승은 좀 너무나 그 오르면 좀 좋지는 않은데 네. 이런 중간재 가격 상승은 좀 그렇게 기업들한테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자꾸 이제 JP모건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네. 요새 원자재 얘기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JP모건이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작됐다는 그런 의견도 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네. 지난 1996년 이후 12년 동안 업사이클과 2008년 이후 12년 동안 다운사이클이었어요. 원자재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다. 통화 완화, 확장 재정정책, 약달러,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좀 JP모건의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보다 저희가 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 네. 사이클 네. 네. 뒷북이지 뭐 네. 언제 얘기했는데?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이건 삼성증권의 이제 조현열 연구원님이 이제 그 자료를 쓰신 건데 네. 현대차 어제 사실 기사가 나왔어요. 그 코나 전기차 배상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코멘트 한 것만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리콜 과정을 겪고 있는 코나 전기차 배터리 전량 교체 추진설이 일단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전량 다 네네.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비용이 한 1조 정도 추산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 좀 어려운데 아이오닉5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23일날 공개를 하는데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코나 EV 털고 가자. 좀 아이오닉5부터 새롭게 좀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조치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추론을 하셨고 일단은 아직은 조사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나와봐야 누구 잘못인지는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시장에서 나왔던 컨센서스는 2조에서 3조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기사상으로는 1조니까 그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금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전략 레콜에 대한 이제 부담 비율을 LG하고 같이 나눈다면 반반으로 한다면 기존에 충당금을 쌓아놓은 게 1,150억이 있어요. 이미 네. 쌓아놨어요. 그럼 실제로 추가되는 비용은 3,750억 정도니까 네.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은 아닌 것으로 좀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건 조단위 지출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명확하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국토부 결과는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 아까 좀 잠깐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그 LG전자가 그 MC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LG전자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러시아 국부 펀드에서 이번 달에 방한을 한대요. 아마 LG전자랑 미팅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MC 사업부 좀 인수하려는 좀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러시아? 네. 러시아 국부펀드 쪽에. 이거 괜찮겠네. 예. 러시아. 네. 어, 러시아 괜찮네. 그 친구들도 스스로 뭐 좀 해봐야지. 예. 맨날 수입해서 쓸 필요 있나. 러시아. 네? 그 예. LG가 또 러시아 같은 데서 이미지 좋을걸. 러시아? 아 LG 맞아요. LG 뭐 무슨 원래 한국 것들. 기업들이 네. 또 잘... 그 물건들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현대차도 잘 팔리고. 그리고 WHO에서는 그 아까 뭐 속보 나왔지만 한국 생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네? 긴급 사용 승인이 일단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가서 사용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여기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이버가 40만 원을 넘었군요. 네. 야, 또 상승폭을 좀 키우네요. 네. 주가 지수가 약간 약한 모습 보이니까 싹 더 들어와 버리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총 1, 2, 3등이 다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도 하이닉스하고 상승률이 어떤가요? 아, 오늘은 삼성전자가 더 좋네. 네, 삼성전자 1.4%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그 반도체 이슈가 미국에서 행정명령 그 이슈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약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피는 잠깐 좀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좀 분위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오늘 네, 요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증시 네. 개장 상황까지 잘 정리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요즘 많으시죠? 그 고객분들이 네, 요즘도 아유, 계속 덕분에 정말 회사에서도 큰 선물도 받았고 선물? 아니 뭐 승진도 했고 상도 받았고 네네네 아니 승진은 그냥 무용이고 아, 그다음에 추적을 하세요 상 상장 패 뭐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받아야지 네 아니 뭐 인센티브도 아, 뭐 받으셨겠지 뭐 어리 관심이 많으세요. 아, 받으셔야죠. 예. 하여튼 많은 축하합니다. 예, 고객분들이 예, 또 우리 염 부장님과 또 좋은 인연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